아니 근데 이제 환경미화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금년에 23년째. 어우, 네. 오래되셨네요. 오래되셨네요. 네.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일. 내가 할 수 있는 네, 가장 좋은 일. 네, 네. 어떻게 이게 환경미화원을 23년이나 하셨습니까? 그 사실은 어릴 때 그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죽을 고비를 많이 한 번 넘겼습니다. 지금도 일이 왜소하지만 체격이 완전히 이렇게 말라가지고 예. 힘이 들어서 체력이 한계가 오니까 아무데도 제가 젊어서는 어디 가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설사 들어가고 일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을 못해요. 그래 영업용 택시도 해봤죠? 뭐 젖소도 키워봤고 뭐 김해 자동차원 강사도 한번 해봤고 그러다 이제 그만두고 도저히 돼서 안 돼서 집에 이제 난 쉬려고 하다가 그 아내의 권유로 이제 이렇게 환경미화원 예, 그래 들어와갖고도 사실은 아내가 하루 일하고 나오면 지쳐있으면서 주물해주면서 힘들죠. 아유 뭐 말이 그래, 집사람이,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집사람이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죠. 지금 아내인들은 상당히 제가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죠. 집사람마저 나를 버렸으면 이 자리까지 안 오죠. 뭐 한갑 전에 집사람 뭐 웨딩 드레스 한번 입혀줄래 했는데 또 잘 안 될 것 같네.